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비록 적은 숫자지만 크게 우리가 왕왕 울리도록 저 위에 친구들이 다 이사가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Thank you.
Thank you.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드리고 이어서 이경희 집사님 또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저희는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며 주의 일을 할 때에 핑계거리를 찾으며 게으름을 부렸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믿음의 부요함에 처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예, 봅니다. 스가랴 13장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부탁드릴 광고 말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는 우리 이경혜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 거죠? 네, 요양원에 계신데 아마 넘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을 이렇게 엉치뼈를 다치셨는데 수술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수술은 안 되시고 우선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일을 지금 이제 처리를 이렇게 치료를 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혜 집사님 친정어머님 네, 위에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문혜 권사님이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말씀을 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권사님 여동생이 있거든요. 전사님으로 심호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 활동은 더 이상 안 하시는데 예.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이제 오늘이 시작 날이에요.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이렇게 시작해서 앞으로 꾸준한 치료를 일단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여동생 우리 전사님 이 항암 치료 잘 이기고 여러 번을 계획했지만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은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오면 괜찮다 이렇게만 하질 않고 우리 주님도 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난과 연단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 그런 기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정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입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는 상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봉독을 하는데요. 우리 제목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그 당시 사회상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어용 선지자들 이런 부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은혜를 이 구약의 시대지만은 벌써 그 시대에 다 이와 같이 그 은혜를 표현하고 알리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당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야단치고 하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할 때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또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야 이렇게도 자세하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로 붙잡는 또 말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했어요.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셈이 있어요. 셈. 그런데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 있나요? 없나요? 죄를 씻을 수 있는 셈. 사람이 좀 더러워지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없겠지만 우리가 소위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엔 그럼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셈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도 그런 셈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뭐 오일장이 열릴 것이다. 막 그러는 것 마냥. 그런데 이게 언제 열려요?
그날에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만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바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큰 능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씻는 셈이 활짝 열릴 거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는 거는 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죄를 씻는 거는 뭘로 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샘, 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이야 말씀 같이 해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살리는 역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죽을 자를 살리는 거죠. 실망하고 좌절당한 자를 살리는 거죠.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영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샘물을 마셔라. 누구한테 와서 마시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물이 될 거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생수의 강, 은총의 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총의 샘은 빈부의 차이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누구든지 와라.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구도 오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와서 사 먹어라. 근데 사 먹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 없이도 사 먹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했어요. 사라. 그렇게 말해요. 사라.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돈 없이도 살아.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생명수의 샘이시고 바로 그 생명수 샘은 우리를 살리는 은총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은총의 샘은 우리를 살리는 샘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봉독을 했잖아요. 우리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의 샘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부활절도 이렇게 지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6절까지 했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구약시대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두 팔 사이만 상처가 있겠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가 있지. 그런데 특별히 두 팔이라고 언급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양손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어디서 받은 상처라고요?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친구가 누구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제자들이지요. 할렐루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 제자들이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러더니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뿔뿔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상처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근데 그 상처 어디서 받았느냐? 어디서 받았다고요? 내 친구 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응? 우리 주님의 상처는 뭐 온몸에 가득하지만 만약에 이 팔목 하나라도 큰 상처가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친구였다고 생각해봐요. 언제적 동창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다시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보고 싶을까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아유, 다른 친구 만나면 되지 꼭 너 만나야 되냐? 그리고 아마 안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요 육신적인 상처. 대개 그런 건 뭐예요? 보상받고 법으로 따지고 싸우고 그리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 처리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가 사과도 안 해. 그런 가까운 친구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료비 문제, 돈 관계, 보험 처리, 법적으로 싸우고 따지고 그리고 상처가 끝날까요? 그 상처는 몸의 상처만 남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가 남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너 같은 게 친구였어.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세상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안 만난다, 너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당한 상처는 육신의 상처만 남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이거는 참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육신의 상처를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결과 우리 같으면 뭐예요? 너 같은 거 다시는 안 본다. 응?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상처를 준 그를 바라보고 누구라고요? 내 친구다.
내 친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와 질고를 그분에게 누가 그렇게 많이 줬어요? 친구가. 주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바로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3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를 쭉 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로 와가지고 이제 9장부터 보게 되면 9장에는 주님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 이런 예언을 9장에서 하시잖아요. 이제 11장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거다.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1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주 찔릴 거다. 아주 공격을 받을 거다. 옆구리가 찔릴 거다. 이제 그런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13장에 보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는데 죄를 씻는 샘이 되실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3장까지 왔습니다만은 그 다음 1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 피하지 않고 거기 우뚝 서실 거다 하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표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그 괘씸한 친구, 피해주는 친구 있으면 만나고 싶겠어요? 사과도 잘 안 하는데 그런 친구는 안 만나고 싶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친구다. 그리고 우리를 또 불러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당신의 보혈로.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세상에 어떤 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씻는 샘이 되어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뭐요? 울어도 못하네. 할렐루야. 우리 행실이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가 의롭다 해도 그걸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울어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돼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스가랴 13장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 말씀에도 우리 한번 같이 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이 이게 도무지 사하여질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도말해버리시고 없애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졌대. 우리 예수님 부활했대. 우리 부활절날 성경 퀴즈대회도 했어. 그 퀴즈대회 할 때 보니까 먹을 걸도 주대.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항상 부활을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그러면서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요일로 따지면 주일날이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은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예배당을 지금 가게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 주님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계시록 22장 그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생명수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수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 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말씀해요.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신부는 바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불러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을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과 신부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그 많이 보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신랑한테 뭐라고 그래요? 신부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한 것 같이. 주님이 뭐를 위해서 자신을 안 아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것 같이. 그럴 때 그 교회는 그럼 예수님의 뭡니까?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 주님이 얼마나 구원받은 성도를 다 부른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나를 위하여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피와 같이 붉은 죄가 있어요. 근데 무슨 공로로 눈과 같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공로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 보배 피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금방 또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144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누구시라고요? 친구라고요. 감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죄송스럽지만 우리도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좋은 친구. 십자 공로 아니면 나는 영영 형벌을 받네.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러면서 사실 이 죄인이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친구라고 부른다고요. 친구가 지금 나한테 이 상처를 줬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주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그 주님을 어떻게 안 기뻐하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춤추는 정서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춤도 치고 노래도 하고 즐거워하고. 부활절 지났다 그러지 말고요.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13번째 김지원 집사님 드립니다. 366번째 홍옥형 권사님, 460번째
김정천 사모님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 이문혜 군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경희 집사님 또 드립니다. 600만원 한 번째 장미옥 집사님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임기숙 집사님 주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오늘도 주 앞에 이끌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모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정결하게 하는 샘이 되시고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정결타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는데 주의 온몸에 상처를 내고 주님을 죽기까지 한 바로 그 죽음의 그 길로 몰아붙인 그 자를 우리 주님은 도리어 끝까지 붙으시고 선택하시고 친구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아름답다 예수여 우리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소원 예물 1000번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소원의 앞길을 인도 동행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손길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절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에 날마다 주님의 귀한 부활을 붙들고 승리하는 앞날로 주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구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이 갑자기 또 생겼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가정의 친정어머님 또 우리 이문혜 권사님 이렇게 사랑하는 여동생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립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붙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배 피를 붙들어 승리하는 앞날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없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수요예배 오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가운데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활절은 지나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늘 표현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참 염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염치 없는 것만 생각하고 늘 우울하게 지내면 되겠어요? 세상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꼭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 제목 두 가정 부탁을 드렸어요. 꼭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데 말씀해봐요. 비밀인가봐요. 말 안 하네. 예,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